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좀 코스피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전기전자와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온 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섹터별 키높이 맞추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 완전하게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속도 조절 측면에서 혹은 잠시 쉬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급의 부재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잘 가는 업종과 잘 가는 섹터 쪽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대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 방송뿐만 아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를 필두로 뭐 에이스토리, 제이콘텐츠리 뭐 많은 종목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컨텐츠주가 중심이 되면서 또 이제 컨텐츠와 파생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까지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제 오전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시청상위 종목도 매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과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주의 온기가 메타버스나 웹툰 같은 다른 섹터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좀 개별 테마주의 움직임을 좀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이 환율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BOJ가 발표가 났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유럽에서 ECB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율 추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그로 인한 반도체 IT 플러스 기술주들은 우리가 이제 관심있게 한번 봐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IT라든지 기술주가 지금부터 그럼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 저는 이 이야기에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이제 상승 탄력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총 상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 뭐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반도체 IT, 전기전자, 전기차 관련 이 테마 안에서, 섹터 안에서도 이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